고위 문과 1반 미적분 원 도함수 활용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가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쵸? 도함수가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이 단원이야. 아시겠죠?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 그래.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이라 그래. 도함수 이꼴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도함수 이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면 뭐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뭐예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수 있어요. 증가 감소를 할 수 있고 증가 감소를 할 수 있으면 증감이 바뀌는 순간을 어디쯤인지를 알 수 있거든. 미분을 통해서. 그럼 그걸 알아가지고 뭐해? 극대극소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럼 극대극소를 구하면 뭘할수 있냐면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건또 무슨 얘기야? 함수값의 범위들을 알수 있어. 알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치역이라 그러죠. 치역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치역을 왜 그려? 왜 구해? 왜 구해? 왜 구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우리 그거를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 부르지? x절편이 방정식에서는 뭐가 돼요? 근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법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거 살짝 부등으로만 바꾸면 누구도 할수 있는 거야. 부등식도 할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기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도 결국은 직선 아니냐?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뭐야? y는 mx 플러스 n꼴이죠. 그쵸? mx 플러스 n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m이 뭐야? 기울기 n은 y 절편. 그래서 요 m을요 미분 계수로 찾겠다 이 얘기야.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 얘기라고. 그럼 얘를 미분에서 구하면 이거 엄청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요거 찾으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나오면 되지. 한 점이 주어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는요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기울기를 알려줄 때. 아이, 이거 두 번째로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접점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2,3에서의 접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럼 여러분 2,3에서 접선의 기울기면 2, 3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요거 뭘로 찾느냐? F'2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조건이 몇개 필요하다? 두 개. 알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어질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접하는 접선을 찾아라. 이렇게 주어져. 그럼 여기다 3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거를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한 점만 더 찾으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곡선 밖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요. 얘는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 접점 세팅. 뭘 세팅? 접점 세팅.
접점을 세팅한 다음에 접선을 그 접점 세팅한 걸로 구해요. 알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마지막에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해요. 어차피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접선 그리래. 알겠지? 그러면 뭐 아니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점을 세팅하는 거야. 요 점을 세팅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요 점을 세팅해서 이 빨간색을 요 점에 대한 식으로 구해. 그 다음에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었으니까. 요점 지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지우고 접점은요, 보통 우리 약속할 거예요. T, FT. 이 FT는요,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주면 T,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세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다 그냥 T 넣어라. 이런 얘기야, FT는. 아시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F'T. 이게 접선의 기울기. 이게 접선의 기울기. 가로 X 빼기 접선의 X좌표 더하기 접선의 Y좌표. 요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 T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야? T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 XY에다가 이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하시면 T에 관한 식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T에 관한 방정식 풀수 있어요? 없어? 있게 되겠죠. 그 T 값을 구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접선이 완성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접점이 주어졌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뭐야? 여기에다가 x 좌표 얼마를 넣는 거예요? 1을 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표현법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x에다가 미분한 거에다 얼마를 넣는다? 1을 넣는다 이런 표현법이야. 또는 fx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 귀찮겠지. 근데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어라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표현법의 차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왔어? 접선까지 구해볼게요. 얘, 이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니까 이게 답이야. 학교 시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지 잘 보세요. 알겠어요? 얘는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보죠. y는 마이너스 x라고 쓰고요. 1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 6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2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자, 1번.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돼야 안 돼? 돼요.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야? 2를 넣는 거야. 그럼 2 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근데 2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돼, 일단?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2번 보시면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를 두 글자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법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법선. 그냥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 수직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2번의 답이에요. 기울기가 곱해서 뭐가 돼야 돼? 접선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기울기가 되죠. 법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x. 근데 2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2번.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그럼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인지를 명심하라고. 알겠죠? 이게 밖의 점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미분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떼어 안 돼요? 되죠? 여기에다가 2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4, 3, 12 플러스 8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x 나와요? 아, 마이너스 4 나와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4x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 나오려면 플러스 7. 그런데 이 녀석이 얘랑 또 다른 접점이 아닌 곳에서 만난대. 그 점을 A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찾으래. 상황이 뭐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대강 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A점이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접점이 아닌 다른 데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요 점을 A라고 해서 이 A점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상황이 파악되세요? 그러면 얘도 만나긴 만나는 건데 접했잖아. 그쵸? 요 점을 P점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P점은 접했잖아. P점의 X좌표가 지금 뭐예요? P점의 X좌표가 2지 2 접점의 X좌표. 이해되십니까? 얘는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중근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중근. 그럼 얘 좌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안 돼? 되죠? 그쵸? 그러니까 2가 아닌 X좌표를 하나 더 찾으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얘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그럼 두 개를 바로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빼기 7 빼기 8은 0 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진짜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방정식이 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접점 x좌표 2잖아. 그럼 얘는 중근이지.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야. x는 2, x는 2두번 나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면요, 얘 상수항 뭐예요? 플러스 산거 알겠어? 2차식의 상수항 완전 제곱식 전개하고 생각해야 돼. 4에다가 뭘 곱해야지 8이 나오니? 2. 그래서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 그림 이상한데요? 얘 그림 이상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러니까 얘가 나도 몰랐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됐다. 네? 아, 또 내려가야 된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구, 여기가 마이너스 2. 날카로운 지적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험 볼때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나오면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또는 어디다 넣어도 될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 넣는 게 낫지 않겠어?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8 플러스 7. 15.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5로 끝나요. 이게 답이에요. 3번. 얘를 보시면요, 이거 보면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딱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거 보면 몇 가지?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 여기다 3 넣으면 분모가 뭐 돼? 그럼 여기도 3 넣으면 뭐 돼야 돼? 그러니까 F3은 얼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F3이 3이다? 이 얘기는
3,3을 지난다. 알겠습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3. 3,3에서의 근데 뭘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 그 얘기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얘가 접점이다. 3,3이 뭐다? 접점. 그러니까 접점을 주어졌을 때이 얘기야. 그러면 F3이 3이야. 그러면 이거 보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야? F'3이 얼마다? 2다. 그 이유는 뭐야, 얘들아? limit x가 3으로 갈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3. 빼기 3을 뭘로 고치는 거예요? f3. 우와,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극한값이네? 이게 뭐야? 미분 계수 f'3이죠. 그걸 얼마라고 준 거야? 2라고 준 거야. 이걸 딱 보면 떠오르실 수 있겠어요, 이제? 근데 필기 한번 하자 그래도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b분의 fx 빼기 c는 p다 이러면 fa는 c고요 f'a는 p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두 가지 못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딱 보면 딱저 극한 모양 보면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아, 예, 요거 A여야죠.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지 뭐. A랑 B랑 같다. 네, 분모와 0이 돼야 돼요. 잘못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 얼마? 2니까 뭐라고 써요? Y는 2X. 3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 3. 알겠습니까?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끝. 4-1번. 이번에는 이 녀석의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인? 5래.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시작할 거야. 1번 y는 5x 이렇게 시작하겠지. 얘만 더 찾으면 끝나 안 끝나? 이 접선의 방정식 끝나. 그럼 얘를 어떻게 찾느냐? 접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뭘 대입해? 접점. 그럼 접점을 찾아야 되죠. 그걸 거꾸로 얘를 미분해. 그럼 쟤를 미분을 하면 2x 빼기 3 돼요? 안 돼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들이거든? 이게 얼마가 나오는? 5가 나오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접점에 x좌표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 넘어가면 8이니까 x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 4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곡선 위에 y 좌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8 빼기 12 플러스 4 얼마 나와? 4 넣으면 얼마야? 16 빼기 12 플러스 4? 8? 8인가? 그러니까 암산이 안 돼.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4,8을 지난다. 됐습니까? 그러면 y는 5x 플러스 n이라 써놓고 4는 쓸때8 돼야 돼. 그러면 8은 4, 5, 20 플러스 n, n은 얼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요렇게 줄 수도 있고요. 평행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뭘로 줄 수도 있어? 수직한다? 그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줄수 있고 뭐두점 주고 뭐이두 점을 지난 직선과 평행한다 그러면 두점 줬을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 있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거 가지고도 기울기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기울기 주기도 해요? 탄젠트 그렇죠 탄젠트로도 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지우고 2번 가볼게요 2번은요 얘 이거 y만 넘기면 기울기 바로 나와.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얘랑 평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은요. y는 2x. 그럼 한 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쟤를 미분을 해서 3x 제곱 빼기 1. 이게 얼마다? 2다.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예요?
3x제곱은 3이죠. x제곱은 1이고 x는 얼마 남아요? 우와! 이 얘기는 접점에 x좌표가 두개 나왔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이 3차함수에 접하는 접선은 두개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접점을 각각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돼? 0. 1, 0. 우와! y좌표가 우연의 일치로 둘다 0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때 접선은 여기에다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1, 0 넣어. 그러면 y는 뭐가 돼? 2x 마이너스 1, 0. 여기는 뭐가 돼요? y는 2x 1 넣었을 때 0. 끝이죠. 알겠습니까? 드디어 5번 접선 마지막 유형. 물론 뭐 공통접선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다 이거야. 접점 위에서의 접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의 접선, 마지막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근 접선. 알겠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에서 근 접선을 찾아라. 상황을 보시면요, 여러분. 얘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그려지지? 1,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려라 이런 얘기야. 1, 마이너스 1에서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두개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몇개 그려지겠어요? 두개 그려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접점을 세팅해. 이거를 시스템을 좀잘 기억해놔요. 접점은 T, FT. 아일랜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선을 세팅할 수 있어요. y는 얘를 미분해. 얘 미분하면 뭐야? ex-1 그 x를 t로만 바꾸면 돼요. 접점을 내가 t콤마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et 그리고 x 빼기 x좌표 접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t에 관한 식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x, y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콤마 몇을 대입? 1, 마이너스 1을 대입. 이게 시스템이야. 알겠습니까? y에다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 1 넣는 거 실수하지 마세요. 거꾸로 넣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 요렇게 세팅을 하고 t 값을 구하시면 이제 t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졌으니까 t값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요거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et 마이너스 e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플러스 t 제곱 빼기 t. 그냥 단순 전개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t 제곱이죠? 그럼 요 넘어가자. 플러스 t 제곱 요거 계산하면 없어지고 ET 넘어와. ET 넘어와.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T는 뭐하고 뭐가 나와? 0하고 2가 나오죠? 이게 접점의 X좌표야. 이게 뭐라고? 접점의 X좌표. 그래서 T가 0일 때 T가 2일 때 접선을 각각. 자, 이제 t에다 0 넣어요.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 0 넣으면 t가 2야.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아, 이게 3이죠? 그러니까 3x 써요. 그리고 t가 2야. 그러면 t에다가 2 넣으면 4 빼기 2. 2, 2를 지나요.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2 지나야 되니까 2 지나? 그러면 마이너스 4. 6번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거예요. 3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2차함수. 여러분이 아직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데 3차 뭐 대강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고요. 2차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0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접하게 만났느냐 누가 물어보면 지금 얘네가 공통 접선을 갖는데 얘네가 뭘 갖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곡선 자체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곡선 자체가 뭐할 수밖에 없다? 접할 접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은 요 마이너스 1,0이 이 녀석의 위의 점이기도 하고 3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f-1, g-1이 당연히 똑같아요. 뭘로? 0으로. 얘네가 뭘로 똑같아? 0으로 똑같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AND! 마이너스 1이라는 x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어떻게 써요? 공통 접선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공통 접선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g 프라임 마이너스 1도 똑같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두 조건이 두 가지겠지. 근데 어떤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떤 f랑 g가 만나 한 점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랑 별개로 세로 하나 그리면요, 직선을 두개 그리는데 그두 직선이요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 3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2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니야. 2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 점에서 만났는데 이게 3차함수의 접선이고 이 녀석이 2차함수의 접선인 거야. 그래서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요 점이 a,b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FA와 GA가 당연히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뭘로? B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와 G'A를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1.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두세요. 공통접선을 가질 때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알겠습니까? 얘는 공통접선. 접선이 서로 수직.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정리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씩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게 뭐 돼야 돼? 0.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가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 미분해요. FX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A. GX 미분하면요, 2B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또 똑같아야 돼. 그러면 뭐야? 3 플러스 A, 얘가 뭐야?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십니까? 그리고 B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A를 일로 넘기면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거든.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요, 3 빼기 1 빼기 B는 빼기 2B 되겠죠. 얘 넘어오면 b 남고요. 요거 계산하면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 얼마? 여기다 다시 넣어. 1. 여기도 넣어. 그럼 c 나오잖아. c는 얼마야?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준비된. 자, 7번. 노래 정지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얘는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F1과 F3이 어떠냐? 같으냐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아이씨, 뭐야 쟤? F1과 F3이 같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F1 얼마? 마이너스 3. F3 얼마? 마이너스 3. 오, 같네. 그럼 룰의 정리는 F 프라임 C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0. 그래서 F 프라임 C가 C 넣으면 이 C 빼기 4, 이게 0 되는 C 값, C는 얼마? 2.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뭘까요? 이 C가 2라는 거의 의미. 이게 지금 이차함수잖아.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지금 그림이 이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0하고 4가 X좌표이고. 그런데 지금 1하고 3 넣었더니만, 1하고 3을 넣었더니만,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상황이 파악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방정식의 X좌표를 찾는 게 롤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얘랑 같은 건 요렇게 꼭지점일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는 2. 꼭지점 X좌표. 이차함수일 때만. 8번. 함수 fx, 얘가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하라. 이러면요,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 2 빼기 빼기 1, f2, 5죠. f-1, 2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3, 얼마야? 1 나오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이라는 건 f'x를 구했을 때, 여기에다 씌는 게 얼마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죠, 얘. 씨는 얼마? 2분의 1. 이게 여기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알겠죠? 풀어봐서 알지? 범위에 안에 있지 않은 값도 나오죠. 경계치가 있는 값이 나올 때도 있어. 됐습니까? 답은 2분의 1. 끝.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 f'x가 0이면요, fx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는 건 fx가 어떤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증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걸로 해야 돼. 상수함수인 거 안다고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여기에서 얘가 A하고 B,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 B 사이에 이 녀석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녀석이 무조건 적어도 한개 이상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이게 어떤 F'C 어떤 한 점이 아니라, 어떤 X점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F'C인데, 얘랑 같잖아,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근데 이게 무조건 뭐라는 거야, 지금? C가 어떤 X 값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라는 거야? 0이에요. 얘가 뭐라고? 0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건 우리는 FX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꼼수를 부리면 B에다가 X를 넣는 거야. 이래도 돼, 안 돼? B에다가 X 넣어도 이렇게 평균값 정리 성립해, 안 해? 하죠? 이해되십니까? AB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아서 걔를 B 대신 X까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야.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얼마? 0이라고. F'C는 지금 문제에서 다 얼마예요? 0이라고. 그러면 증명 끝. FX는 뭐가 돼요? FA가 되죠. 그쵸? 얘가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얘는 없는 거고요. 1을 곱해버리면. 분자가 0이 돼야지 0이 되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이해되십니까? 얘가 0 되려면 이거잖아. 근데 FA는 뭐예요? 상수죠, 상수? 그쵸? 그럼 상수함수 증명 끝.